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기사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돈을 시장에 푸는 속도를 대폭 줄여 내년 3월까지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내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일단 내년 3월 테이퍼링을 마친 직후가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이후인 하반기부터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. 또 0.25%포인트씩 세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면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.8% 올라 3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.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9.6% 상승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. 생산자 물가 상승은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%대 인플레이션 상승도 전망되고 있습니다. 연준 입장에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. 경제 전문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2.5%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너무 낮은 수치로 5% 미만에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상점에서 값을 그렇게 계속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값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손님이 안 오니까요.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한 가지고요. 지금 레이버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것도 지금 물가에 잘 반영이 다 100%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 프레셔가 올 거고요. 예, 뭐 2%, 2.5% 이렇게 내려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3%에서 한 5%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 고용시장은 4%대 실업률로 안정을 찾고 있어 내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